귀를 살짝 힘있게 안쪽에 걸쳐줄 거예요. 감아 내려와서 줄기 끝에 혀를 접어서 감아 내려와서 이렇게 감아 내려온 다음에 줄기보다 철사가 약간 더 길게 커팅. 꽂으실 건데 꽂으실 때도 아래쪽으로 너무 처지면 눌리죠. 그래서 살짝 든 상태에서 꽂아주시면 아래쪽이 닿지 않게끔. 하고 끌어내리고 사이사이로 넣어주셔도 되겠죠. 이따 하실 때. 그리고 장미 같은 경우도 이거 자르실 때 내 몸하고 가위 날이 반대 방향으로 가게끔. 그리고 이 줄기 너무 짧지 않게 몇 센치 정도 들어간다 그랬죠, 폼에? 2-3cm는 들어가줘야 되고 위에서 내려갔을 때 제일 예쁘고 하나 정도 꽂아주시고 장미가 조금 생각보다 커서 다는 안 쓰셔도 돼요. 만약에 다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래쪽이 처지지 않게끔 아래쪽에 들어갔을 때 눌리지 않게끔 좀 바닥만 안기게끔 해서 넣어주시고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이 안에 넣어보세요. 넣어서 넣었을 때 바닥에 눌리거나 양옆에 끼는 게 있는지 하시고 마지막에는 위쪽에 이렇게 좀 높게 올라오는 한 두 개 정도 꽂아주셔도 괜찮아요. 위에서 봤을 때 하늘하늘한 느낌 좀 있어도 괜찮아요. 머리를 돌아가면서 한 번씩 잡아주시고